허암 정이라는 조선시대 문신으로 1497년 연산군에게 경원을 충실할 것과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일 것을 상소하여 왕의 미움을 사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주역과 음양하게 밝아 앞니를 잘 맞췄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갑자년의 화가 무오년보다 더 심할 것이고 나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갑자사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1502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의관만 남긴 채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강에 빠져 스스로 화에서 벗어났으며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고 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야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일양이 한 유생과 함께 배전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건립한 독서당의 여러 학사들이 한강에서 뱃놀이를 성대하게 열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저들이야말로 신선이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자신은 마흔이 되도록 벼슬도 못한 공공한 유생인데 저들과 비교하니 너무나 하찮고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일양은 저들은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으며 유생의 운명은 저들보다 백배나 나은데 무엇이 부럽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그때의 학사들은 한 사람도 화를 면하지 못하였고 난리가 진정된 다음 유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재상이 되었습니다. 또 잡기고담에는 정일양과 뱃사공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양 용산 근처 강가 마을에 정일양과 가깝게 지내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일양이 그를 위해 운명을 점쳐본 후 다섯 글자씩 네 구절의 한시를 지어주었습니다. 바람 만나도 배 멈추지 말고 기름 어둠에 머리 빗지 말라. 한말 석대의 쌀 휘파리가 붓끝에 앉았네. 뱃사공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으나 늘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뱃사공이 큰 바다를 건너다가 맞바람을 만나 돛을 내리고 섬에 정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정일양이 배를 멈추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뱃머리를 돌려 바람에 맞서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산처럼 큰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뱃사공이 돛대를 펼쳐 파도를 타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한강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갔던 배들 가운데 섬에 정박했던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닻을 올릴 겨를도 없이 모두 전복되었고 뱃사공만 화를 면하였습니다. 그 후 뱃사공은 다시 먼 곳으로 장사를 나갔다가 해가 저문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작고 초라했으며 방문도 낮아 몸을 구부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투리에 걸어놓았던 기름 호리병이 상투에 걸려 쏟아지는 바람에 얼굴이 온통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투를 풀어 빗질을 하려다가 지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정어른의 말씀을 어길 수 없지. 그는 빗질하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기름이 엉겨 다듬을 수 없자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뒤로 모아 묶고 아내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몰래 정을 통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날 밤 그 남자가 뱃사공을 해치려 칼을 들고 몰래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그는 남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기름 향기가 나자 여인이 기름을 바른 것이라 생각하여 냄새가 나지 않는 아내를 찔러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뱃사공이 놀라 일어났는데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소리를 지르자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끝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부모와 형제들은 함께 잠들었다가 죽었으니 당연히 뱃사공의 소행이라며 그를 묻고 형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의 재판은 몇 해를 끌었는데 뱃사공은 고문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이 완성되어 재판관이 붓을 들어 서명을 하려는데 갑자기 쉬파리가 앵앵거리며 북끝에 몰려들었습니다.
재판관은 붓을 들어 쉬파리를 쫓았지만 흩어졌다 모여들기를 계속 반복하여 한참 동안 붓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뱃사공이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지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뱃사공은 예전에 정일왕이 자신의 운명을 점쳐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람을 만나도 배를 멈추지 말라던 말을 따라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면했고 기름 어둠에 머리 빗지 말라는 말도 그대로 따랐기에 목숨은 구했으나 뜻밖의 재난에 부딪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말 석대의 쌀과 쉬파리가 북끝에 앉았네라는 두 구절은 끝내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일왕 어른의 말이 처음에만 신통하게 맞고 뒤에는 영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뜻을 몰라 원통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재판관과 관원들은 파리가 북끝에 계속 모여들었던 것을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사리 분별을 잘하고 명석하다고 소문난 관원 한 사람이 재판관에게 귓속말을 아뢰었습니다. 정일왕이 미래를 내다보는 재주를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며 또 이번 옥사에 의심가는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일왕의 말을 듣지 않고 빗질을 해서 기름 냄새가 없어졌다면 뱃사공이 죽었을 것이니 이 옥사의 해결처는 한말 석대의 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멈추고 관원은 며칠을 고민하다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한말의 곡식을 탈곡하면 석대의 쌀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쌀겨가 7대이니 강칠승이란 자가 진범일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관원은 다음날 재판관에게 사실을 알렸고 재판관은 용산 주변 마을에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잡아오라 하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정말 강칠승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간사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뱃사공이 정범으로 정해지자 그는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죄인을 추궁할 준비를 갖춰 다시 조사하니 강칠승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마침내 뱃사공은 죄를 면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앞날을 내다보는 정일왕의 재주에 감탄하였다고 합니다.